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오늘은 쇼트 하이크. 저번에 뭐 깃털도 다 찾고 끝장을 다본것 같았는데, 그 깃털이라는 게 약간 사기템이잖아요. 헬스로 치면은 약물, 로이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깃털 없이 정상에 올라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 게임으로 덮어버리고, 자, 초반에 대산다 넘기도록 할게요. 우리는 맨몸으로 약발 없이 등반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건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오직 등산에만 매진을 할 뿐이죠. 어딜 가긴요. 여기서 말 거는 게 상당히 귀찮은데,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말다 들어드리고요. 아, 이런 거, 이걸로 스피드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, 여기 이걸 왜두 번이나 읽고 있어? 물론 저는 스피드런너라는 건 아닌데,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. 아, 바바바바바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제가 중간에 실패를 겁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스피드런은 일단 불가능하고요. 일단 루트는 다 익혀놨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, 원래 깃털 다섯 개가 있어야지 벽을 올라갈 수 있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거 없고요. 아이고야, 좀 멀리서 뛰어야지 잘 올라가져요. 자, 벌써 1차 관문 통과했죠? 원래 여기 깃털 하나 있어야지 올라올 수 있는 곳인데, 옆에 지형지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죠. 자, 그래서 요 계곡도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다리 건너면은 조금 돌아가니까 물 헤엄쳐서 지나가고요. 약간 스피드런 느낌으로 달리고 있는데, 아마 스피드런은 실패할 듯. 중간에 점프 한 번만 실패하면은 한참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기 때문에, 여기서 아이고야, 나무에서 숨바꼭질하면 안 되고 여기로 빠져나오면 바로 여기죠.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일곱 개가 필요하다고요? 아이, 구라고요.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. 그런 게왜 필요하겠어요? 쭉 와서, 자, 여기 꽃이 있잖아, 꽃. 꽃에 물을 피워주시고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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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, 1차 시도 실패. 아이고, 아이고, 2차 시도 실패. 아, 이게 스피드런이 되려면 이걸 한 방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, 아이고야. 자, 이렇게 올라오고요. 아, 좀 힘들었네요.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황당한 일이 있죠. 분명히 오른쪽에 길이 있어서 절로 깃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. 좋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옆으로 가서, 점프! 오케이. 요렇게 오면은, 여기 물을 주는 데가 있죠? 다시 물좀 떠가지고, 저 위에다 또 물을 줄 곳이 있기 때문에, 아니, 왜 여길 못 올라가니? 그쪽으로 와서 여기서 잘 날아야죠. 오케이, 한 번에 왔어요. 여기서도 아주 잘 날아야죠. 아이고, 택도 없었고, 저 구석에 좀 아래로 살짝 원만한 곳이 있잖아요? 낮은 곳을 그쪽으로 겨냥을 해서 잘. 아, 날개를 안 피네. 날개를 안 피면 못 올라가고요. 타는 순간 날개를 펴야 돼. 오케이. 자, 이제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, 막 올라가면 돼요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
자,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해서 깃털 하나도 없이 헉헉거리면서 맨손 클라이밍. 이게 진정한 스포츠 클라이밍이죠. 어디 약을 빨고 로이드발로 올라오면 안 되죠. 자, 재미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